안녕하십니까. EQ 고백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EQ 고백 기능 중에서 Advanced Smart Cruise Control과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그리고 엘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능들이 있다는 건 이제 많이 안내가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 뭐 브로셔나 이런 데 안내가 되어 있지만, 실제 써보면 어떤가, 실제 써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나, 실제 작동은 어떻게 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EQ 고백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2015년 하반기에 나왔으니까 사실 기능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써보고 대부분은 안 쓰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HDA, 그러니까 고속도로 위주로 쓰이는 같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지만 고속도로에서는 HDA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내비로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 HDA 표시가 떠요. 그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 그건 HDA는 꽤 만족스러워요. 꽤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도 많이 없고 길도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HDA, 그러니까 고속도로 위주로는 뭐 인정할 만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엘카스가 맞죠. 라인 키핑 시스템. 그러니까 라인 키핑 어시스트인가요? 여튼 차선을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도심에서 쭉 가고 있는데 차선을 자동으로 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건데, 일단 그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부에 있나요? 그게 같이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여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면 차선도 유지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손을 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차선을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차선이 이렇게 좌우가 있으면 가운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마치 당구공처럼 튕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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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쪽 차선으로 계속 붙거나 붙어서 가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가질 못해요. EQ500인데 EQ500이면 가장 비싼 차잖아요. 하지만 이 기능이 지금은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좌측 차선으로 붙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차선에서 진짜 조금 한 15cm, 한 20cm, 20cm, 30cm 전후로 바짝 붙어가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차가 만약에 한쪽 차선에 바짝 붙어가면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좀 왜 저러지 하잖아요. 근데 차가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한쪽 차선에 바짝 붙어서 그냥 가요. 아니면 그렇게 붙어서 계속 가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 폭, 그러니까 차선 안에서 반대쪽으로 가다가 다시 차선 인식하고 또 반대로 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실제 사용을 해보면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몇 번 써보면 이거 안 쓰게 됩니다. 너무 불안하거든요. 계속 차선에 붙어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식 명칭이네요. 이것도 사실 최적화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HDA와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도심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 써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차와 거리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하느냐, 늦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앞차가 속도를 내서 휙 멀어졌다 그러면 빨리 쫓아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가속을 하느냐, 이걸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4단계고 그 앞차에 대한 반응 속도는 2단계인가 3단계예요 근데 일반적인 단계로 하면 너무 느려요. 반응도 느리고 가속도 느리고 그 다음에 거리 유지도 뭐 4단계인데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걸로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머니까 도심에서는 운전하면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공간을,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보다는 공간을 훨씬 더 많이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차들이 계속 끼어들어. 그러면 한 대 끼어들면 나는 또 그 차에 유지해서 또 더 멀어지고 또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
앞차와의 거리는 가장 짧게, 그리고 반응 속도도 빠르게 해야지 그나마 다른 차들이 덜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앞차와 간격은 가장 짧게, 그 다음에 반응 속도 빠르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차가 가고 있어요. 나도 뒤에서 앞차 인식하면서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 붙어서 가고 있어요. 다른 차들이 끼어들기에는 애매한 그런 정도로 거리를 이제 바짝 유지해서 잘 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가고 있다가 앞차가 쓱 빠졌어요. 앞차가 변경했어. 차선 변경하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니까 그 앞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차는 좀멀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속을 굉장히 빠르게 후 하는 거예요. 너무 가속이 빨라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제가 반응 속도로 빠르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너무 느리게 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에 차한 대가 차선 변경하면 너무 빠르게 가속하니까, 저는 운전을 좀 급하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 무섭다, 무섭다, 오, 이러다가 제가 스티어링 잡고 브레이크 밟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급하게 운전하는 성격의 사람도 이 정도면 아마 일반인 분들은 그거 아마 불안해서 못 쓰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사실 좀 우리나라 도심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속도로, 아니 고속도로 말고 고속화 도로, 도심의 고속화 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런 데서 쓰기에도 최적화가 좀안 되어 있어요. 막 정체되는 도로에서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체되는 도로에서는 만약에 신호를 받으면 이게 3초 기준인가 그런데 3초 이후에는 다시 버튼을 한번 눌러주거나 아니면 악셀에 발을 밟아야지 다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3초 지나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섰다가, 물론 이건 뭐 아마 법규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이걸 뭐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고속화 도로에서는 이걸 조금 더 최적화를 해야 돼요. 한국에 맞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조에서는 뭔가 좀 최적화가 덜된 상태로, 아무래도 2015년이니까 최적화가 덜된 상태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또 어떤 걸 지적하고 싶었냐면, 그 현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한 번만 딸깍 하면 그냥 계속 작동이 되면, 뭐 물론 이건 이제 속도가 고정식일 때 이렇죠.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면 만약에 딸깍 속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는 속도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켜놓은 상태에서 그 스티어링에서 이렇게 아래로 한번 딸깍 내리면 작동이 되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속도로 유지가 돼요. 속도가 변하지, 그러니까 속도가 뭐 앞차랑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앞차의 속도가 내려가면 내 것도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내려가면, 그러니까 지금 속도 기준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80km로 가다가 눌렀잖아요. 그럼 80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차가 90으로 가면 그게 맞춰서 따라가질 않아요. 혹시 이거 제가 기능을 모르는 거면 저한테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댓글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수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것저것 최대한 알아보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작동해 보고 써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 지금 속도가 최고 속도로 지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앞차 가속을 더할 경우에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속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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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올려야 돼요. 그게 1km씩이었나? 한번 누르면 1km씩이었나? 그러니까 80으로 가다가 만약에 85를 하고 싶다 그러면 띵띵띵띵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5번. 5번인가? 여튼 1km 단위인가? 3km 단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여튼.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고, 물론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갑자기 속도가,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뚝뚝뚝 뛰어넘어서 올라가긴 해요. 근데 운전 중에 그걸 뚝뚝뚝 속도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꾹 누르고 있다가 올라가는 데 맞춰서 탁 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요. 차라리 이걸 뭐 여기 도로 같으면 110, 무조건 110으로 오토로 걸어놓고 앞차 간격에 혹은 앞차가 빨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맞춰서 최고 속도 110까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상태에서는 110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 상태에서는 내가 누르면 현재 속도로 그 작동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최고 속도를 지정을 할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얘기가 생각이 되고, 혹시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뭐 수정할 수 있겠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제가 몰랐다면 그건 뭐 인정해야죠.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써본 바로는 아무리 해도 어떤 뭐 110, 120까지 자동으로 지정을 해놓고 왔다 갔다 그 속에서 자동으로 그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는 저는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로만 지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올리려면 계속 올려야 되고, 클릭.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심 구간에서는 이게 차선을 계속 가운데를 유지를 못하니까 핸들에 손을 놓는 건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역시도 앞차가 이렇게 쓱 빠졌을 때그 간격을 적절히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좁혀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최적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최적화가 좀안 되어 있어요. 단계가 있긴, 조절을 할수 있긴 한데, 어떤 조절, 뭐, 앞차와 거리를 4단계 중에서 뭐,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어떤 거리를 설정을 하더라도, 혹은 그 앞차에 대한 반응 속도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더라도, 뭔가 최적화가 안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게 어떤, 뭔가 자율, 오토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앞차의 거리, 간격도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앞차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가속해서 붙고, 그 다음에 뭐 옆에서 차가 들어올 때는 또 적절하게 서야 되는데, 앞차가 빠지면 훅 하다가 갑자기 확 서, 그러니까 앞차까지 최대한 빨리 쭉 가속해서 붙었다가 그냥 간격이 지정된 간격에서는 갑자기 훅 서버리는 그런 식이에요. 물론 이걸 느리게 할수 있는데, 느리게 하면 또 너무 느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단계가 2단계인가 3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EQ900의 그 자율 주행, 반자율 주행 기능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마 몇번 써보고 대부분의 분들은 못 쓰실 겁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HDA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건 꽤 인정할 만해요. 하지만 고속화도로 혹은 일반 도심에서는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거 제외하고 그래도 진짜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에서 꼭 필요한 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제가 혹시라도 뭐 졸거나 혹은 제대로 그 앞차에 대해서 앞차가 뭐 급정지하거나 이럴 때 제가 반응을 못할 때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진짜 확실하게 앞에서 삐비비비비비비비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요. 삐비비비비비비비 이런 소리가 나면서 비상 깜빡이 자동으로 켜지고 브레이크 꽉 잡혀요. 그래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솔직히 현대 거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엘카스 뭐 이런 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좀 운전을 할때 조금이라도 좀더 내가 신경 덜 쓰고, 자율 주행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반자율 주행을 좀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운전할 때 편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만약에 EQ900을 고민하시는 분이시면 EQ900 사지 마시고 만약에 G19로 바뀌면 그걸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마 K9에서는 요게 차선 중앙으로 잡고 최대한 중앙으로 잡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G90에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적용이 됐겠죠. 그러니까 G90를 사세요. 꼭 EQ900을 급, EQ900 아니면 그거 E급을 사, 국산 대형을 사야 된다면, 그리고 장거리 많이 운전하고 운전해서 피로감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고 싶으면 EQ900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기다리다가 하반기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G90가 나오잖아요. 그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EQ900을 지금 사셔야 된다면 사실 중고로 사세요. 신차는 사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건 다음 편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